안녕하세요. 무명강사 노랑잠수함입니다. 오랜만에 무명강사로서의 이야기를 짤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코로나 문제 때문에 강의를 두달 넘게 못했어요. 2월 마지막 주부터 휴강을 시작해서 4월 마지막 주까지, 정확하게 말하자면 5월 황금연휴라고 하는 그 기간까지 강의를 못했고, 그 뒤로 이제 강의가 시작이 됐어요. 그리고 지금 강의가 시작된 곳이, 저는 이제 두 군데 강의가 시작이 됐고요. 오늘 지금 영상 촬영하는 이곳은 남부여성 발전센터라고 하는 곳입니다.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코로나 이후에 첫 강의가 시작이 됐고요. 보시다시피 이렇게 내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데, 문제는 강의하는 내내 마스크를 끼고, 지금이야 이제 저 혼자 금강실에 있는 거니까 짤막하게 얘기합니다만, 강의하는 내내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, 수강생분들도 역시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고, 여기 올라오는 동안 발열 체크만 세 번을 했어요. 손소독제도 지금 벌써 오늘 여기 도착해서 세번 발랐네요. 세번 바르고, 수강생들한테 건강 이상이 없는지 문진표도 작성을 하라고 해야 되고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좀 많이 복잡하네요. 네,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강의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 싶고, 마치 사람을 판을 만든 것 같아요. 저만 그런 건 아니고 사회가 전체가 다 그렇겠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네요. 사실 제가 요즘 들어서 많이 느끼는 거는, 시간이 참 잘도 간다라는, 무심하게 잘도 간다라는 생각을 해요. 2020년 들어서 사실 연초부터 시작해서 거의 전 세계가 숨죽이고 거의 죽어 있는 것처럼, 마치 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조용조용하게 살고 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5월 말이 되어 가고 있고요. 참 무심하구나라는 생각도 한편 들기도 하고, 우리가 그동안 그냥 살아왔던 그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많이 생각하게 되네요. 앞으로 크게 무리 없이 강의가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, 사회생활도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사실 이 강의실도 좀 이따가 한번 쭉 훑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, 이 강의실도 많이 바뀌었어요. 원래 이제 안에 있던 뭐 선반이, 뭐 캐비넷이 이런 거다 사라지고, 그 무언가 이렇게 좀 이렇게 고여 있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진 것 같아요. 수강생들이 이렇게 커피도 마시고 하면서 올려놨던 그런 것들도 어딘가로 다 치워지고, 강의하는 동안 최대한 공기도 환기를 시켜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사실 그 여기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8회차 과정인데, 네 번을 진행하고 두 달을 이렇게 쉬었다가 다시 이제 네 번을 진행하는 상황이어서, 제 예상으로는 아마도 수강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길 것 같고요.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제가 좀 이따 이제 사진으로다가 한쪽에 이제 그 영상 쪽에 올리겠습니다만,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. 아, 침전한 와중에 그래도 제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한테 무언가 선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, 원래는 개근상으로다가 드리던 게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, 제가 취미 삼아서 숫자 도장을 새기는데, 그걸 이제 한 번도 안 빠진 분들한테 드리고 있었거든요. 그랬는데, 그거를 이번에는 이제 모두 3개 과정입니다. 3개 과정이고, 대략 제 예상으로는 수료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서 한 대략 한 20분 남짓, 많으면 한 25분 정도 될것 같은데, 그분들께 중간할 때마다 선물을 좀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좀 해서, 이번에 이제 다른 교육기관에서 종강하는 과정 수강생분들께 드릴 거 8개 도장 새겼어요. 어제 도장이 새겨서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. 지금 여기도 몇 분이나 이제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, 오시게 되면 드릴까 생각 중입니다. 참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네요. 사실 우리가 사람이 사는 건 그렇잖아요. 서로 얼굴도 보고, 반가우면 악수도 하고, 포옹도 하고, 살갗살이 맞대지는
그게 지금까지의 삶이었는데,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척되어야 되는. 그러니까 내가 만일에 몸에 이상이 생긴다고 한다면, 사실은 내 가장 가까운,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부터 멀리 해야 되는,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참 착잡하고 마음 아프고 그렇게 한데, 그러다 보니까 몸은 멀어도 마음만 가까이, 뭐 이런 슬로건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. 빨리 극복돼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, 아마도 정말 예전으로 못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다 기운 내시고 다 같이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다들 감사합니다. 이상 노랑잠수함이었습니다.